우리가 살면서 법은 왜 필요할까요? 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대부분 사랑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손해를 줄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잘 알아두면 너무나 유익할 법률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법이 참 가까이 있는 듯해도 현실에서는 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것이 바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법과 상법에 관한 법률 상식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이 집행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좀 오늘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 수할 거야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소송에 관한 케이스, 어떻게 소송이 이 케이스가 성립이 되는지, 이런 것도 소송이 되나요? 라고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과정과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케이스가 소송이 성립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남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반면에 누가 나한테 이런 거를 갖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대답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네. 내가 어느 누구나 네. 예를 들어서 소송을 원한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무런 나랑 어떤 계약이나 어떤 인볼먼트가 전혀 없는데도 네. 내가 상대를 해서 소송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름과 주소만 알면 네. 어떤 이유를 내가 만들어서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 아, 생각보다 쉽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네. 성사가 됩니까? 이런 질문도 되거든요. 네. 관계가 있든 없든 어느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런 소송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이런 거 갖고 저를 소송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주소를 안다면 네.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굉장히 많고 또 반면에 내가 소송을 한다면 내가 이러이런 캐슬인데 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이 소송을 원하신다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소송하기 전에 과연 본인이 이러이런 상황을 갖고 상대방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이제 손님들을 이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네. 물론 이제 변호사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거리가 굉장히 먼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변호사들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위에서 법을 좀 안다는 분들이 어떤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런 방향으로 소송을 많이 해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예, 어떤 경우는 제가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황당한 얘기들을 자문을 받고 네.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행동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변호사를 찾아서 잠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고 네. 하다못해 이제 어떤 소송 자체는 사실 변호사들이 필요 없을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액 재판일 경우에는 12,500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0불까지였는데 네. 올해부터 12,500불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2,500불 이하의 어떤 클레임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소액 재판을 법원에 접수하시고 네. 소액 재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직접 대변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소장을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하시고 재판 때도 본인이 가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재판 가서 본인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도와드릴 수는 있겠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소액 재판을 이제 하시는 게 대부분. 물론 이제 액수가 커지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뭐 여러 가지 방법과 뭐 과연 이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일단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청취자들 같으신 분들은 네. 만약에 액수가 12,500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 재판을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 네. 변호사를 상해서 민사 소송을 제시하고 하면 소송 기간이 합의가 안 되고 재판까지 가려고 한다면 네. 1년 반에서 2년, 3년, 4년 가는 케이스도 있고 비용도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소액 재판은 12,500불이라고 한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뭐 한 달 반 이내에 재판 날짜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가서 그냥 빨리 자기 케이스를 받고 케이스를 끝나는 네. 이런 간소함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 네. 경우에 제일 처음에 질문인 그거겠죠. 과연 소송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소송하는 이 케이스가 네. 과연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이냐. 네. 현실하고 소송의 판결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현실에서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증거 제출, 즉 말하자면 뭐 구두로 계약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네. 이런 사실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의 본인의 어떤 상황과 그 환경을 잘 생각해서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승소를 한다면 내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네. 1,000불이냐, 10,000불이냐, 12,500불이냐?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끔 손님들이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30,000불인데 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12,500불 하나 하고 또 못 받은 나머지 12,500불 또 나눠서 소송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데 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약이 두 개가 따로 있어서 다른 계약에 의해서 하나 만 오천 불 한다고 한다면 네. 최대한으로 본인이 소송할 수 있는 게 12,500불씩이니까 네. 그럼 두 개를 다른 계약서에 의해서 소송을 따로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한 번에 일어난 계약의 액수가 30,000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12,500불로서 나눠서 두 개를 할 수는 없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소액 재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최대한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가를 해보시고 그게 이제 결정이 나시면 이제 상대방한테 편지를 보내셔야 될 거예요. 네. 네, 편지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상대방한테 얼마를 요구하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단위 어느 날까지 날짜를 주는 게 좋겠죠. 네. 어느 날까지 예를 들면 2주 안에 아니면 30일 안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액 재판에 가면 이전에 재판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네.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소송을 접수하셔야 되겠죠. 이걸 그 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소송을 어디에서 할 거냐. 네. 소액 재판 법원이긴 하지만 본인이 사는 주소보다는 네. 피고인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에 관할 지역의 법원에다 소송을 접수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사는데 나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난 캘리포니아 네. 소송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소송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뭐 제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럼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냐 LA냐 LA 종에서도 또 어느 부역이냐 네. 뭐 법원에 LA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찾기 위해서는 그 온라인에 가시면 콜 로케이터라고 있어요. 콜 로케이터. 즉 말하자면 법원을 찾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온라인에 가서 콜 로케이터를 펀치를 하시면 네. 거기에 집코드 상대방이 사는 집 주소를 보시면 G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G코드를 집어넣으시면 어느 법원에서 접수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시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소장이 한 세 장인가 네 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접수 준비하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액수가 12,500불 이상이고 변호사의 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민사 법원에 접수를 하고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네. 소송을 이제 진행시켜 드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케이스가 소송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이게 물론 이제 12,500불 이하라는 금액의 제한은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럴 때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일단 무조건 먼저 상담을 먼저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그런 게 제일 네.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담하면 상담비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꼭 뭐 상담비가 큰 액수가 아니니까 네. 네,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그렇죠. 볼 겸 해서 네. 좀 네.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뭐 무료 상담도 좀 해보고 했는데 무료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고 상담하다가 끝나는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자기 일도 아닌데 네. 남의 일 갖고 와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물어보는 손님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들 시간으로 일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적은 액수지만 상담비 네. 같은 걸 차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검토를 해보면 좋겠지만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몇 번 변호사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시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저한테 구두 계약도 법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구두 계약을 했다는 거를 어떤 증거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계약서는 없지만 서로 어떤 미스터 김이나 미스터 리라는 두 분이 네. 구두를 계약을 했지만 서류 계약서는 없고 그러면 그런 구두 계약을 했다는 걸 증명을 되려면 어떤 식으로 증명을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눈 뭐 텍스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 진짜 이런 구두 계약이 있었겠구나 하고 하는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구두 계약을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이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구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반면에 그런 거 전혀 없고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한쪽에서 한다면 네. 상대방은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50대 50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 또는 상법에 관련된 소장을 받으면 며칠 안에 대답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조금 테크니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이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소장을 받으면 일단은 소장이 어떤 소장이냐. 네. 퇴거 소송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서 이의 제기 또는 소장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될 거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뭐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주법원일 경우에는 30일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 네. 또 연방법원일 경우에는 21일 21일 네, 안에 네. 소장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받은 다음이라고 그랬죠. 네.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접수된 날짜 소장을 보면 법원에 접수한 도장이 이렇게 찍히는데 그 날짜 도장 찍힌 날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가끔 이제 손님들이 혼동되셔서 소장이 찍힌 날짜부터 30일이 벌써 지났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소장은 안 받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뭐 본인이 받은 다음에 30일 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본인이 받았다는 증명은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소장을 법원에서 도장 찍혀서 오면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법원에다가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이 사람을 찾아서 소장을 네. 전해줬다 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그 사람이 나한테 사인도 안 받고 갔는데 그게
됩니까? 네. 그거 사인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내가 했다고 사인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그게 받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장을 상대방은 전해줬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진짜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한테 소장을 전해주고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뭐 1년 전에 어느 예를 들어서 뭐 플로튼에 살다가 네. 이제 부에나파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상대방은 내 플로튼에 있는 주소를 알고 소장을 플로튼에 있는 누구한테 내 거기에 뭐 렌트 주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네. 전해줬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 예, 그리고 소장이 법원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을 이제 누가 나한테 전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나 와이프나 누가 18살이 넘은 사람이 네. 나와서 문을 열고 소장을 받으면 그건 소장이 전해줬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을 들고 비즈니스로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직원이 모르고 그냥 받아놓고 사장한테 소장이 왔는데 네. 직원이 받고 그냥 버린다던가 얘기를 네. 안 한다던가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고 네. 법원에 답을 제출할 시간이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가 나한테 소송을 했다는 정보를 알면 네. 소장을 받든 안 받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연 소송이 나한테 상대로 돼 있나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네. 경우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판결은 다 끝나버리고 네. 소송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다. 최근에 지금 저한테 오신 분은 40만 불짜리 소송을 받았는데 전혀 몰랐어요. 본인도 받지도 네. 제가 보니까 받지는 않은 것. 딴 사람이 받아놓고 네. 소장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분을 상대로 소장을 전해줬다고 법원에 서류 제출했더라고요. 내가 법원에 서류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알았느냐? 집에다 메일이 딱 등기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소 보니까 어느 누구가 나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문이 이미 다 받았고 네. 난 소장을 아직 안 받았는데 네. 집에 40만 불짜리 린이 걸렸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아, 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런 판결문이 끝나고 집에 린이 걸리고 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시겠는데요? 억울하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날 상대로 뭐 소송했다는 소문만 들려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게 네. 예, 맞는 거지. 네. 예, 그렇지 않다면 큰 낭패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소송했다라는 것조차도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런 얘기죠. 소장을 전해주지 않았던 전혀 모르는 경우죠. 네. 그런데 소문도 들을 수 없고 나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해야 지금 되죠? 아까 좀 말씀드린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법원에 내가 보니까 주소도 소장을 전해줬던 주소도 틀리고 네. 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저희가 우리 손님은 소장을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네. 여기 이 사람이 전해줬던 이러이런 날짜에 이분은 어디 딴 데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서 아. 지금 소장 안 받았던 걸 법원에 제출해서 네. 이거는 불합리한 얘기고 소장 네. 안 받은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고 지금 집에 달리는 건 거니까 네. 소장을 우리가 이제 소송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다 뒤집어 원상복귀 시켜주고 네.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거를 뭐 이렇게 다시 소장을 준비해서 해야지 다시 원고한테 전화를 해서 어필을 나는 못 받았다 이런 거 어필을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군요. 불행하게도 네.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갑자기 내가 소장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소장에 영킴이라고 한다고 왔단 말이죠. 네. 나도 영킴이고 우리 옆에 동네 사람도 영킴이고 네. 영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킴을 나와 상관없는 소송인데 그 소장을 저한테 전해주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도 영킴이긴 영킴인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난 이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네. 소송을 취하해달라. 내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네. 많은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알았으니까 좀 기다려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오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많은 변호사들이 뭐 저희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보통 양심인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변호사가 뭐 확인해보고 내가 아니니까 소송을 취하해주겠지 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가 계속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네. 그 보면 결석으로 판결을 해서 판결문 집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진행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손님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로 해서 얘기를 하고 네. 이메일로 팔로우업을 하고 내가 오늘 나한테 당신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건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소송 중단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당신이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취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 확인 이메일을 계속 보내서 네. 그리고 남겨야 되는 그렇죠 남겨야지만 네.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상대방 변호사가 불합리하게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상대방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제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고 언제 어느 날까지 소송을 취해야겠다는 날짜를 정확히 받아라 네. 이렇게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군요. 네. 이 대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소송을 변호사 없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무사의 도움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무사님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반면에 정말 아닌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법무사님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차이는 그거 같아요.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의뢰인이 안 오는 날조차도 변호사를 혼자 가서 의뢰인 대신 와서 판사한테 의뢰인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법무사를 선임하시면 법정 소송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서류 쪽에서 도움을 좀 받는 거지 코트에 가서 싸움을 하거나 알규하거나 이런 거는 다 본인이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들은 법무사님도 좀 많은 시간을 더 이쪽 공부도 하고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길 수 있는 게 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수가 있어요. 내가 법무사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콜터 안에 들어가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서류상의 도움만 받느냐. 그렇죠. 변호사님을 하고 같이 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법무사님한테 가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어요. 법무사님들은 비용이 싸잖아요. 네. 변호사님들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시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만큼 소송이에요. 또 예, 그렇죠. 네. 중요한 소송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이 좀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저의 손님들도 처음에 와서는 당연히 이긴 캐스라고 막 진행을 했는데 소송이 1년, 1년 반, 2년 가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냥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꽤 그렇군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내가 이기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비용을 감당 못하면 변호사가 또 무료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원고가 판결문을 받은 다음 어떤 식으로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지도 좀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소액 재판을 생각해보자고요. 네. 소액 재판을 가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받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소액재판 가서 이게 승소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불 승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써 한 두 달이 됐는데도 아직 돈을 안 갖고 오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승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연적으로 돈을 들고 오는 건 아닙니다. 네. 본인이 어떤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절차를 하던가, 네. 뭐 어떤 그래서 아니면 물론 이제 개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많은 경우는 본인들이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 소액재판 같은 경우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abstract judgment라는 거를 신청을 합니다. 네. 판결문이지만 그 판결문을 갖고 이제 등기소에다 접수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bstract judgment를 받아서 카운티에 등기를 하는 거죠. 네. 오렌지 카운티. 네,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LA 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LA,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벤처 카운티 요 근처에 있는 데는 다 등기를 해 놓을 것 같아요. 네. 그분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등기를 해놓으면 이분이 집을 갖고 있다던가 부동산이 있으면 이분 이름 있으면 그걸 이 판결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보통 다 에스크로 통해서 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 또는 비즈니스를 팔 때도 역시 그 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10년이 됐는데 전화를 가끔 제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판결문에서 등기를 해놨는데 네. 나중에 매매하다 보니까 그게 떠서 이걸 갚겠다고 액수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네. 액수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판결문이 만불이라고 한다면 네. 법적으로 매해마다 10%씩 가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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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액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고려를 한다면 이 파산은 언제 신청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네.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상대방 본인이 어쨌든 간에 소송을 당해서 갚을 능력이 없고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네. 아니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다면 소송을 제가 보기에 파산을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날 소송하느냐. 네. 예를 들어서 사기로 소송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사기로 판결을 받는다면 내가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파산을 신청해도 사기는 파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네. 상대방이 나를 사기로 소송했다고 한다면 소송 판결문 나기 전에 파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약 위반이다 뭐 이런 걸로 돈을 안 받았다 이런 걸 한다면 네. 소송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이 판결문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네.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어떤 준비가 됐느냐 과연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 가장 파산을 하는데 제일 나한테 유리할까를 네.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그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네. 사기로 소송을 당했을 때는 꼭 판결문 전에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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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눴는데요. 법 상식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네. 네. 714-634-1234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꼭 궁금했던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눴는데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공미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